안녕하세요. 방경희 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02회 22년도 6월에 시험 봤던 실무시험 문제로 일반 점표와 메인 매출 점표를 입력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84페이지 가주시고요. 회사 선택은 7102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요. 7102. 그래서 일반 점표, 메인 매출 두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반 점표 열어놓고 1번 문제 보시면 4월 29일자 일기 예정 기간에 일기 예정은 1, 2, 3월이죠. 그러면 4월 25일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죠. 근데 4월 25일에 250만 원을 미지급 세금으로 걸어놨어. 미지급 세금? 4월 25일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쵸? 이때 미지급 세금으로 걸어놨다는 얘기는 아직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해서 오늘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고, 이때 미지급된 건 미지급 세금으로 걸려 있죠. 거래처는 없고요. 그리고 가산세는 항상 판관비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합니다. 항상. 자, 오늘은 그러면 이때 미지급 세금 오늘 납부한다. 차변에 미지급 세금은 250으로 걸려 있던 부가세 납부세액이고요. 가산세는 800번대 세금과 공과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 은행은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고. 이 시험은 거래처를 걸때 채권 채무에 대해서만 거래처를 입력해서 예적금은 굳이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귀찮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자, 5월 23일자 회사가 자사 자기 주식 전부를 1,000만 원에 팔고 본돈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오고 그 주식은 장부가 800이었대. 그럼 800짜리를 1,000에 팔았으니까 200만 원 처분이익이죠. 근데 처분 손실이 130이 있대요. 그러면 처분 손실이 있는데 처분 이익을 다 잡을 이유는 없잖아. 손실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만 이익을 잡는 거죠. 우선 상계가 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할까요? 돈 들어온 거부터 한번 넣어볼까? 돈은 일단 완벽한 건 1,000. 그리고 대변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들고 있는 주식은 자기 주식이라는 자본의 차감 계정이죠. 그 자기 주식, 아, 잠깐만. 여기서 약간 삭제하고. 이 자기 주식이 지금 시산표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800만 원이 있겠죠? 이렇게 800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제가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이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로 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제가 띄웠을 때 자기 주식은 자본 계정에 있고 자본 계정에 들어올 때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서 자본 조정은 가산되는 것도 있고 차감 계정도 있죠. 이게 차감 계정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그 차감 이런 거지.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그 자체가 대변이고 그 자체가 자본으로 가니까 그냥 그 자체가 금액으로 들어가지만 평가 손실은 분괴를 차변에 하잖아. 그러나 재무상태표로 갈 때는 대변에 기재되죠.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 표시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공부하셨겠지만 마이너스 표시할 때는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표시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이너스로 표시하지 않고요. 좀 보려고 이런 것도 재밌잖아. 그럼 다시. 자, 그러면 차변에 5월 23일에 돈이 들어온 건 1000이고 대변에 자기 주식은 장부상에 800짜리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잡으려고 했더니 손실이 있어. 그럼 손실을 먼저 상계하지. 굳이 남길 필요는 없잖아. 남기고도 이익이라면 그 나머지만 이익을 잡는 거죠. 추가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70만 원만. 우선 상계하는 이유는 자본 계정은 여러분이 직접 죽이고 살리고를 해야만 그 나머지가 보이기 때문에 손실을 계속 남겨놓고 이익을 막 잡아버리면 장부에 손실도 보이고 이익도 보여. 아무런 의미가 없어. 결과만 남기면 되거든요. 자본은. 그래서 우선 상계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에 11월 15일. 하나은행에서 1억을 빌렸고 보통예금 돈 들어왔대. 어우, 너무 쉬워. 근데 5년이 만기래. 그러면 무슨 이름 쓰시면 돼요? 그쵸? 장기차입금. 그리고 얘는 거래처를 걸죠. 왜냐면 얘는 채무잖아. 그치? 은행이 아니니까.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 반드시.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11월 25일자.
외상위기 지금 2만 불이 오늘 들어왔대요. 근데 7월 1일에 그 외화가 발생됐을 때 외상매출금 환율은 1200원이었고 오늘은 환율이 1300원이래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원화로 들어오는 날에 환율이 상승했네? 그러면 기분 좋네요. 그쵸? 이익이 나겠죠? 자, 그럼 분괘를 이렇게 합시다. 돈이 들어온 것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돈은 그냥 2만 불이 1300원 적용돼서 2600 들어왔고 대변에 외상매출금은 ABC한테 받을 돈이었는데 그 돈은 2만 불에 1200원이 적용되었던 2400 걸려있던 돈이 회수가 됐으니 이익이 난 건데, 이때 계정 과목을 왜 화로 가요? 왜 환으로 가요? 니은자 지우는 거랑 니은자 넣는 거랑 완전 다르죠? 요네 글자가 이런 경우에 쓰는 거죠. 기중에 대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생기는 차손익 계정일 때. 외환차익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외화환산은 12월 말에 쓰는 거야. 평가할 때. 환율 평가할 때. 자, 이제 5번 갑니다. 12월 29일자. 영업부에서 매출처 직원들하고 밥 먹었대요. 여기서 만약에 밥을 먹었대. 이 식사비용 카드로 결제했대. 그럼 상상. 카드 결제하면 요 10만 원 안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증빙이 있겠지. 신용카드가 10만 원이고 밥을 먹었으니 당연히 부가세가 있을 거고. 근데 이걸 가지고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잖아. 공제가 안 된다고 불공 걸수 없죠. 왜냐면 증빙이 신용카드니까. 그리고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게. 이 문제에서 이 증빙을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이 증빙을 보여주더라도 매입 매출 들어가서 카과 매입으로 매입세 공제받아? 안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불공으로 신고해? 아니.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공제를 못 받아서 신고해야 할 때. 근데 신용카드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증빙은 그저 회계 처리할 때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증빙의 역할을 할 뿐이야. 이 증빙이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증빙의 역할은 이제 1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접대와 관련된 비용은 일반 간이 영수 증은 얼마를 초과하면 또 문제가 돼요. 3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럼 접대할 때요. 3만 원 넘어가는 결제는요. 영수증 받아오면 돼요. 무조건 법정 증빙 받아와야 돼. 그치? 간이 영수증으로 받아오면 안 되거든. 반드시 카드 결제든 현금 영수증 받아와야 되거든. 밥 먹은 거잖아. 음식점에서 누가 세금 계산서를 주겠어요? 여러분, 접대비가 이런 식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불공으로 거는 경우는 물건 같은 거를 구입했을 때 그렇지. 일반적으로 거래처랑 밥 먹고 술 마시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뭔가 비용이 발생되는 거는 다 이렇게 분괴하는 거야. 모두 다 몽땅. 대신 일단 회계나 세무나 문제가 없는 건 그래도 증빙을 받아왔기 때문이야. 법정 증빙을. 완벽하잖아. 이게 왜 완벽하다고 얘기하냐면 음식점의 매출 파악이 되고 나도 정말 먹었다는 완벽한 금액이 기재돼 있으니까. 간이 영수증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믿어주는 거야. 소액. 3만 원까진 그래. 장난치든 말든 3만 원은 너무 작으니까 알았어. 바카스 열방 사간 것까지 인정해 줄게. 근데 3만 원 넘어가면 반드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불편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받아와. 매입세 공제는 안 돼. 그러나 비용 처리하려면 반드시 증빙을 받아온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신용카드가 있든 없든 답은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접대비가 계정 과목이 좀 달라졌고요. 자, 차변에 접대비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기업 업무 추진비. 영업부가 했어? 그럼 판관비. 부가세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10만 원 전액다. 접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카드사 걸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기업 업무 추진비 하고요. 여기 적용사항에 가보시면 뭐가 많죠? 적용사항에. 이게 적용사항이 나중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 적용사항이 잘 들어가야 이걸 토대로 나중에 이제 법인세 세무 조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 이게 적용가 나중에 사실은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적용을 타계정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의제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 신고서로 가기 위한 자동으로. 근데 그런 것들 빼고는 굳이 안 넣죠.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얘는 어디로 넣으면 되겠어, 이 중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일반 접대비니까 1번 걸면 되겠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야.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적용사항 중에 적절한 이 적용사항을 걸어주시오. 그러면 1번 이렇게 건다고요. 만약에
제가 오늘 10만 원에 기업업무 추진비라는 회계 처리가 됐고요. 돈이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거래처에 사장님의 아들이 뭐 아파서 경조사비 냈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경조사비. 일반 경조사비. 이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조사비다. 그러면 5번. 신용카드 사용 경조사비. 해외 접대비. 현물 접대. 뭐 등등등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걸어볼게요. 뭐 건다고 틀리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를 끝내보니 이제 메인 매출 전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30일자 열어볼게요. 경영지원팀 야근을 했대요. 근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아왔는데 2기 예정신고 때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해서 2기 예정이면은 4, 5, 6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7월 30에 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이니까 7, 8, 9. 네, 7, 8, 9에 해당하는 7월 30일자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대요. 그래서 2기 확정 기간에 반영하려고 한대요. 반드시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래.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회계 처리할 때 연습을 했었는데 입력하는 방식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는 7월 30일자이기 때문에 7월 30일자로 넣고 매입의 유형은 51번이죠. 그리고 뭐라고 적을까? 야근식 때? 수량 단가는 없고요. 수량 단가 필요 없어요. 이제 140에 14만 원. 남의 식당. 전자 아니죠? 지금 여기 보시면 대놓고 종이라고 했으니까 전자 걸면 틀리겠다. 그치? 그리고 일단 혼합. 직원들이 밥 먹었으니까 계정 과목은 경영팀 직원들이면 판관비 복리고요. 대변에 여튼 뭐 결제는 나중에 하니까요. 미지급금으로 일단 걸어요. 해서 매입 매출 입력을 일단 완벽하게 끝내놔. 근데 얘가 7월 30일자로 전표를 입력하는 순간 7월달에 세금계산서니까 날짜는 맞지만 이게 부가세 신고서로 넘어갈 때는 7, 8, 9 신고서에 넘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얘를 2기 확정 기간에 예정신고 누락에 반영할 거야. 자, 이때 하는 방식은 입력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자, 얘를 선택해요. 해당 전표만 클릭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간편집계를 얘를 누르지 말고 오른쪽에 세모 표시를 눌러서 아래에 스크롤로 쭉 내려가다가 세 번째 줄에 예정 누락분을 선택한 다음에 내가 적용, 예, 이 내용을 보내고 싶은 연도와 날짜를 입력하는 거죠. 2024년이죠. 10, 11, 12 신고서에 입력할 건데 개시 월을 입력하시는 거야. 10월. 그리고 확인하면 해당 이 세금 계산서는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10월부터 12월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갑니다. 해당 금액이 140에 14만 원짜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면 되겠다. 가봅시다. 자, 입력이 끝났으면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근데 확인 안 해도 가요. 확인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제 과정에서 아, 이게 진짜구나. 오케이. 여기 가는 거 보이시죠? 예정 신고 누락에 자동으로 반영하지. 그러니까 생각해 봐. 늦게 받았어. 누가 여기다가 손으로 넣겠어. 실무에서는. 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하지. 그럼 연결되잖아. 모든 자료들은 연결되는 게 중요하니까. 닫을게요. 저장 안 하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8월 5일자고요. 진성 부동산으로부터 공장 건물 토지, 신축용 토지를 2억 원에 매입했대요. 전자계산서를 받았대요. 대금은 잠깐만 2억에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대요. 지금 요게요. 요 증빙이 요게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요 증빙이 얘 거고요. 얘는 증빙이 없어요. 그냥 요렇게 하시면 돼. 죄송해요. 여기 밑으로 빠졌네요. 얘께 요거고요. 얘는 그냥 요 자체입니다. 예, 증빙 없이 그냥 요렇게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다시. 요 내용은 여기 밑에 내용이고요. 얘는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그럼 8월 5일에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3번 면세죠. 토지를 구입했어요. 토지는 면세고 면세는 매입세 불공사시구가 없는 그냥 면세 매입에 불과합니다. 진성 부동산. 전자 받았죠? 전자 체크. 분개는 혼합 걸고. 이게 지금 내가 사용하기 위한 건물인 토지니까 계정 과목을 토지로 하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간 것으로 이어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 9월 1일자
요게 저요 위에 있는 자료예요. 연결되는 자료가. 자, 9월 1일에 영업부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현금 주고 샀대요. 현금 영수증이고 부가세가 있죠. 현과 매입이죠.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을 하면 396만 원을 입력하면 360과 36만 원 자동으로 나뉠 거고요. 거래처는 전자상에 걸어주시고요. 전자는 아니고요. 결제는 현금으로 거셔도 되고. 요 계정 과목은 뭐 당연히 비품, 대변에는 현금으로 396만 원 처리.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25일자. 캐피탈이 등장했죠. 자, 근데 이번에는 관리 업무용 승용차, 개소세가 부과되는 차를 렌트했대요. 근데 캐피탈이, 이 캐피탈은 면세가 아닌가 봐. 과세인가 봐. 뭐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공급가액이 70인데 부가세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차를 빌리긴 했는데 결국은 그 차는 개소세가 부과되는 업무용 승용차야. 그러면 이 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죠. 다시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두 번째 매입세액이 있죠. 근데 이 차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차죠. 그러면 뭐죠? 불공. 요게 불공인 거야. 그러니까 렌트해도 불공이야. 유지비도 불공이고 구입해도 불공이죠. 그 차와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70만 원에 7만 원짜리 론 캐피탈 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불공제 사유는 개소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임차. 그리고 이제 분개를 하러 내려가서 외상이에요. 자, 이거는 무언가를 빌려서 내는 대가는 항상 임차료. 그리고 이 차는 이제 관리 업무용 차니까 800번대 임차료 걸고요. 대변에 아직 결제하지 못했다면 죄다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9월 30일자. 8월 3일에 외상으로 팔았던 제품 중에 두 개, 250. 불량해서 물건은 들어왔고 나는 매출이 취소되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대. 그럼 부가세까지 같이 취소가 되게 한 거니까 결국에는 분개도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하는 거 아시죠? 그럼 이때도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있는 상태로 11번 과세. 그리고 그냥 반품이라고 쓰시고 수량을 마이너스 2. 금액은 250. 그러면 토탈 마이너스 500에 마이너스 50이죠. 중앙상사, 중앙상사, 그리고 전자 발행했고요. 여기서 분개를 그냥 외상을 걸어버리면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게 돼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 자동으로 마이너스 분개되고 매출 마이너스 제품 매출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도 자기 자리에서 마이너스 되니까 반품과 관련된 매출 반품은 아주 심플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내가 돈을 받은 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고 돈을 달래, 돌려달래.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봐요. 매출 마이너스, 부가세 예수금이 마이너스인데, 대변에 뭐가 나갈까? 돈이 나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변에 현금 해서 550. 여러분이 하시면 차 대변은 결국은 일치하게 되죠. 빵빵이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상태를 상상하셔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외상으로 걸어서 분개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영상에서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두 가지 전표 문제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